2016년 10월 23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한 주간 뵀더니 막 되게 보고 싶습니다. 고대 중국에 전설적인 명의로 유명한 편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편작은 자신의 명의라고 치하하는 위나라 문후 왕 앞에 가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제게는 두 형이 있는데 사실은 그 형들이 더 자기보다 의술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형은 사람 얼굴만 봐도 앞으로 어떤 병이 생길지 미리 알고 병을 예방해 줄 정도로 의술이 뛰어나고 둘째 형은 사람들 병이 시작하면 병이 깊어지기 전에 사람들을 취해주기 때문에 사람들 자기 병이 나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명의로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는 실력이 제일 없어가지고 사람이 다 아파 죽어가야 겨우 병이 있는 줄 알고 고쳐주니까 자기는 그냥 명의로 소문만 난 것일 뿐 실제로는 다 형들이 뛰어난 명의라고 그렇게 왕에게 고했습니다. 세상에 명의라고 알려졌지만 사실 집안에서는 가장 실력이 없는 의사라는 거죠. 명의를 알려진 편작에 대해서 형들은 실력 없는 동생이 명의를 알려진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았고 편작은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난 형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미워하지도 않고 자신은 실력도 없는데 명의로 떠받들름 받는 것을 불편해할 정도로 겸손함을 보여주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편작 형제들의 보여준 겸손함과 서로 형제의 우애를 보고 또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보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생각할 거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너무나 잘 알려진 이 본문이 애초부터 아버지의 아들 모두가 편작의 형제들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아름다운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예수님 마음이 여기 숨어 있구나 이걸 제가 새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로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도 그럴 위험이 다분합니다.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합니다만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이 원래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겼을 그 초점은 탕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크라는 신학자는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알려진 오늘 본문의 초점을 탕자가 아니라 오히려 큰 아들에게 있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단크는 자신의 책에서 예수의 이 이야기는 집을 떠났던 아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록 몸은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버지 사랑을 오해해서 마음을 잃어버렸던 큰아들의 방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꾸 잊어버리면 이 얘기가 너무 낭만적으로 흐르거나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던 그리고 죄인들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들에서 강조점이 항상 뒷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에도 강조점은 큰 아들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탕자의 비유는 탕자같이 인생을 망치고 실패해서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보다는 큰아들처럼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계속 빚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아주 미워하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는 걸 까발려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데 열심히 있을지 모른다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 속에 발견한 예수님의 성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그 큰아들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세리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에는 탕자 같은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고 어쩌면 오늘 본문의 큰아들 같은 모습이 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나게 죄를 지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라도 쓰이면 좋겠다는 그런 감격적인 심정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탕자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잔치 벌이는 아버지를 비판하고 그런 죄인들과 악인들을 즉각즉각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 감동적으로 등장하는 탕자는 큰아들을 설명하기 위한 엑스트라 또는 배경 화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탕자를 통해서 큰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지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탕자가 없었다면 큰아들은 자기도 속고 아버지도 속고 모든 사람 속이면서 매일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라는 사건이 생김으로써 자신도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의 믿음이 어떤지를 온천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탕자의 타락보다는 큰아들의 왜곡된 자세를 통해서 영적인 교만과 자기 우울감에 젖어있던 바리새인들과 현대 신앙인들에게 그들을 깨닫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창작 동화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큰아들 같은 사람은 어떤 존재로 사람들에게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큰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요? 오늘 본문을 검토해 보면 큰아들은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첫째, 그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동생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 흥청망청 써버린 폐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온 모범적인 사람이란 거죠. 예배를 빼먹은 적 없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에 열심히 했고 봉사와 선교에 누구보다 헌신적인 교인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인기 투표하면 이런 사람 교회에서 1등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은 스스로 아버지 즉 하나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아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가출한 그 상황에서 그는 끝까지 아버지 곁에 머물렀습니다. 뭐 맏아들이니까 가문을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의식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생이 떠나서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옆에 그냥 머물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벌이던 그날 그 시간에도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실제로 큰아들은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아들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셔서 내 벗으로 즐기신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을 추정해보면 가산을 탕진하고 퇴폐적인 삶을 살았던 탕자와는 극명히 대조되는 검소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는 양심적이었고 도덕적인 순결함을 지닌 사람으로 보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고 아버지가 인정한 것을 보면 그는 나름대로 자기 임무에 충성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큰아들의 이런 부분은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모른 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맡겨진 일에 성심을 다해 충성하고 무엇보다도 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불성실과 도덕적 죄악을 덮어주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헌신적이고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한 큰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큰아들처럼 자신은 아버지 명을 다 지키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그들은 스스로를 돌이킬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떳떳한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세상이 문제고 사람들이 문제지 자신들은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돌이켜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돌이킴이 없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아 내가 이래서 알아서 안 되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돌이켰을 때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모든 죄를 일일이 다 고백하고 하나하나 다 따지고 계산하고 난 뒤에 드디어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돼지우리에서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는 순간 그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슈테른베르그는 교회 요청으로 십자가의 상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신앙 고백을 그런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는 성화를 많이 그려야 명예도 오고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믿음 듯이 그냥 예수님 죽으신 모습을 그리게 된 겁니다. 그 그림을 한참 그리던 어느 날 집시 여인을 모델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받고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그 모델이었던 이 집시 여인이 화실을 둘러보다가 한쪽 편에 예수님 죽어가는 모습을 그린 걸 본 겁니다.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기에 손바닥에 못이 박혀서 저렇게 처형당했나요? 슈렌베르그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아 그렇다면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겠군요. 그랬습니다. 그는 스스럼없이 암 그렇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자기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군요라는 이 말이 계속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주일이면 교회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성화로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결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를 그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는 오늘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전형적인 큰아들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시 여자의 질문이 가슴에 비수같이 찔려서 며칠을 고뇌하다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돌이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깨달은 눈으로 자기가 그렸는데 예수님 그림 보니까 이 그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는 없다. 다시 버리고 다시 자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고 주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신앙 고백으로 뼈저린 깨달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돼서 역사상에 유명한 그림을 남깁니다. 그 그림 이름이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그 처인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쓰시고 피 흘리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훗날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보고 감동받았던 프랜시스 헤버란 여사는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는 유명한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젠돌프 백작은 아버지가 물려준 엄청난 유산 속에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역시 에케 호모라는 성화 앞에서 감동을 받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내 남은 생애와 내 모든 재산은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복음을 저 땅끝까지 전하는 모래비한 선교운동을 일으키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끝까지 바쳤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죄인인 이유는 넌 죄인이야, 넌 나쁜 사람이야, 너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면서 네가 이렇게 해서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줘서 깨닫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죄인들의 공통적인 문제 아십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 나올 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으러 나올 때 그들이 이미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도 죄 용서받고 온 그 사람들에게 병고치는 사람들에게 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회개하지도 않는데 네 죄사함을 받아내라 그렇게 말하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복음서 예수님과 100번 정도 만나서 논쟁하고 토론합니다. 예수님을 100번이나 만났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오늘 바로 큰아들 같은 자세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바리새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안타까움에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 문제적 인간으로 우리에게 깊이 인식되고 역사에 남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큰아들의 문제는 착각과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착각과 오해였을까요? 큰아들은 첫째, 자신에 대한 엄청난 착각과 오해가 심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기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존재라는 심각한 착각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아버지 앞에서 너무 당당한 겁니다. 너무 떳떳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큰소리 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런 인간 존재하겠습니까? 무엇이 큰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는 너무나 의인이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왜곡된 자부심을 가지게 했을까요? 결국은 교만의 원인이고 이웃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그런 망극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는 착각이 심했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존재예요. 남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같은 특별한 존재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지도 않으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면서 이 파렴치한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오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여준 자세는 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오늘 탕자처럼 불의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거 이걸 다 죄로 생각합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정상일 뿐이지 죄의 정상일 뿐이지 죄는 그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큰아들은 그걸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지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의 죄의 관점에서 볼 때 큰아들은 틀림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그게 바로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집안에 육신이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도 또한 탕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이 언제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남으로써 확실히 탕자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큰아들처럼 아버지 집안에 살면서 아버지 품을 떠나는 탕자들도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큰아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탕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 없는 완벽한 율법주의자 같습니다. 집 나간 탕자 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실히 밭을 갈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읽어드릴 수 없다면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동생은 집을 떠나 수천리 길을 갔지만 맏아들은 집안에서 아버지 바로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멀리 가 있는 탕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탕자라는 사실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참 두렵고 정말 심히 고민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큰아들의 엄청난 또 두 번째 오해는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오해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 없으면서도 아버지만 섬겼다고 자기 의의를 내세워지면 실제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집 나간 동생을 기다리면서 먼 동구 밖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린 아버지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고 그 아버지의 고통에 동참한 적 없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자만심 때문에 스스로를 어렵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세리나 죄인들, 이방인들, 창녀들이 하나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면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걸 보면서 시기와 질투심이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또한 큰 아들은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어근을 강변하는 걸 보십시오. 큰 아들이 독선은 이 교만은 자기 동생을 아버지 보고 아버지 아들 이래 부른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이래 불렀습니다. 원문은 그래 됐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에요. 여기 절정을 달합니다. 동생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형제에 대한 사랑의 없음을 단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저는 현대교회가 바로 이런 큰아들의 위치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요즘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큰아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각하게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자신만의 구원에 만족하면서 이곳을 멸시하고 사회 회복과 봉사에는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고 지친 영혼들이 돌아갈 집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자신만의 안락한 삶에 자족하고 배타적인 그런 옹졸한 교인들, 옹졸한 교인은 아닙니까? 되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둘째로 이 아버지에 대한 더 큰 오해가 뭐냐면 자신에게 엄청나게 베풀어진 하나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님이 이 큰아들에게 모든 걸 줬습니다. 근데 그는 생각하기를 염소새끼 한 마리 받은 적 없다고 아버지를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 12절을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만 돈 준 게 아니라 재산 준 게 아니라 그 아들들 각각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생만 재산 받은 게 아니라 큰아들도 모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큰아들은 이미 받은 아버지의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아버지를 섬겼을 뿐입니다. 만일 그가 아버지 아들로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자였다면 떠나간 동생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사랑과 우애로 동생을 기꺼이 맞이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 받은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간 교회를 떠나 있는데 제가 잠시 시간 나서 산책할 동안 여러분이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일주일 떠나는데 몇 달 있다 비행기 타고 오는데 몇 달 있다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서적 여기에 너무 얽매였나 봐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을 기게 되더라고요. 여름 보고 싶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잘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된다면 사실은 내 자신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 손가락 다 움직이고 열 발가락 다 움직이고 그것만으로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지금도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오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제가 찾아가면 저도 새로 생긴 그 성전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죽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두 발 누워서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무엇을 못 받았다고 하느냐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엄청난 복과 영적인 특권은 뭔지 모른 채 눈앞에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독선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 큰아들의 비유에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심각한 것은 이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이미 깨어져서 소원해 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전혀 존경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멀리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이 집에는 종들이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꽤 부자의 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하고 이번에 본문을 또 다시 이해하기 힘든 점 하나는 종들이 그 집안에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기쁜 소식을 밭에 일하는 큰아들에게 왜 즉시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왜 큰아들에게 직접 알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묵상하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평소에 아버지와 관계가 사이가 좋고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염려와 걱정에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는 사이였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그 감격을 종들이 보고 아, 우리 주인이 기뻐하는 이 기쁨을 저 밭에 있는 형에게도 알려야지 그 누군가 알려줬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아버지와 이렇게 마음이 정서가 되는 우리 작은 주인에게 알려야지 그랬을 거라고요. 종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큰아들에게 전해줘봤자 좋은 소리 듣기는커녕 욕만 실컷 얻어먹든지 야단을 맞을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감격을 누리는 주인의 기쁨을 누구도 그 큰아들에게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너무 소설 쓰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아드님이 정서적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집안에서 잃어버린 또 하나의 탕자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걸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 필요 이상의 금식을 했으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지나치게 드렸습니다.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인격적 관계에는 실패했던 대표적인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큰아들 실체예요. 들에서 뒤늦게 돌아온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느껴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집안의 종을 한 명 불러서 수사하듯이 묻습니다.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 집 떠나간 아들로 인해서 침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뜻밖의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춘춘 소리가 난다는 건 큰아들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이 큰아들의 왜곡된 자세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떠난 후 늘 슬픔에 짙은 먹구름이 깔렸던 아버지 집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감지된다면,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본인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계신 그 집안으로 선뜻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그런 아버지와 관계가 그만큼 잘못되어 있었고 깨져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큰아들의 비극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관계는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남처럼 소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큰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수호하고 있었고 율법에 대한 열정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의는 누구도 함부로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구원사역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큰아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집안에서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분별치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영적 장님들이었습니다. 최악의 것은 이 아버지에 대한 최악의 오해는 그 착각은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부당하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종이 큰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탕진해버린 그 나쁜 탕자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부당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 속에 아버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서 일의 전무를 알게 된 큰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라가 치밀해서 아예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부당하게 생각돼서 아버지 집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아들을 달랬지만 큰아들은 무리하게 아버지에게 화를 쏟아붓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린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이 비유에서 극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스스로 당당했으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을 권면하는 태도는 예수께서 그래도 끝까지 바리새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너희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에게는 결코 당신이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자기의 의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한 집에 살았지만 전혀 즐거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즐겁게 잔치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 태도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합니다. 그런 자기 아버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수년간 봉사한 자신에게는 조그만 보상도 없었는데
이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흡입하고 돌아온 저 죽음 마땅한 죄인을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받아준 것도 용납하기 힘든데다가 그런 죄인에서 잔치를 베풀다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버지 집에는 법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까? 이렇게 부도덕하고 사리 분별도 제재도 못하는 아버지를 큰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 집이라면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천국이 그런 것이라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죄인과 이 창녀들이 이 세리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불타는 정의감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큰아들은 자신의 심장이 얼마나 정의감으로 불타는지 세상이 몰라주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자신의 성경 지식과 그동안의 종교 행위로 생각해 볼 때 아버지는 완전히 불법에 동조하는 자이며 아버지는 부정직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신 나간 노망난 늙은이 같습니다. 누가 이 큰아들의 불타는 정의감을 알아주겠습니까? 종들이 알아주겠습니까? 친구들이 알아주겠습니까? 아버지는 더더욱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큰아들의 옹졸한 신앙관입니다.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기 정의감이 견고한지 보십시오. 이런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탕자 비유의 본문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연적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병자나 세리나 죄인들이나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너희들도 구원받았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을 분노를 느끼면서 극도의 적대감을 나타낸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큰아들의 자세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혹시 큰아들 같은 착각은 없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심하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죄인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려놓고 자신에 대한 착각이 아닌 자신을 올바로 깨닫는 정각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는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조심하시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또한 자기에 대한 착각으로 하나님조차 가르치려고 드는 큰아들 같은 집안의 탕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큰아들처럼 다시 돌아와야 될 탕자입니까? 먼저 믿었다고, 내가 좀 더 잘 믿는다고 동생 탕자를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은총에 문제가 많다고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아들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아버지 말로 이 비유를 끝맺으십니다. 얘야,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고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 찾았으니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큰형이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구원을 얻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큰형으로 묘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분명히 구원으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너도 여기 와서 함께 구원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탕자는 돌아왔는가? 이게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망각하고 멀리 떠나간 탕자들이었는지, 아니면 집안에 남아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비판하는데 삶의 목표를 두는 집안의 탕자였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마음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구원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인 천국의 잔치에 다 함께 참석해서 우리 모두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탕자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하나도 대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왔을 때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조차 자각도 없으면서 집안에서 탕자처럼 살아갈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문 밖에 나와서 큰아들을 설득하고 큰아들을 위로하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간 탕자였든지 집안에서 잃어버린 집안의 탕자였든지 어떤 형편이었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과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함으로 그 천국의 잔치가 우리들로 인하여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